예수님, 이번 시간에는 대림절 기도와 아기 예수님 호칭 기도를 이어서 바치겠습니다. 기도 지향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의 빛을 청합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치유를 청합니다. 세상 떠난 연옥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청하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봉사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청합니다. 제 자신의 절제와 극기의 덕으로 악습을 제거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절 기도 앙리 JM 나우엔.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 빛과 어둠의 주인이시며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할 일은 너무 많아 정신이 없어 매일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조용한 공간을 찾는 우리는, 많은 일에 대해 걱정하는 우리는 당신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옵나이다. 많은 면에서 축복받는 우리는 당신 왕국의 완전한 기쁨을 갈망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우리는 당신 현존의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며 어둠 속을 걷지만 빛을 찾습니다. 당신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님, 올 한 해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 임하지 않은 대림 시기에 기도와 말씀의 실천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려 합니다. 철부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주 작은 실천이나마 실행할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 시간에 당신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희망 없이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희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가까이에 자리 잡고 앉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당신 안에서 기쁨과 기쁨을 더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어둠을 몰아내시고자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이 시대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둡다 마시고 밝은 빛으로 어서 빨리 오소서.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구유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당신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우리에게 이웃의 가진 바를 나눌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의 진실한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소서. 낮추어 비워 구유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허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제타시오를 고백하는 겸손과 사랑을 심어주소서. 당신을 낮추셔 성체의 형상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 분열과 혼란으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낫게 하시어 찬미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생활로 인도하소서. 구름을 타고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더 이상 부끄러운 생활을 마다하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십자성호를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저희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아기 예수님 호칭 기도를 바치겠습니다.